가시경 배우 이승기가 1일 오후 1시 논산훈련소 입소 직전 취재진 앞에서 소감을 전했습니다. 취재진과 팬들 앞에선 이승기는 늦은 나이에 입소를 하게 돼 부끄럽다며 짧게 자른 머리에 대해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고 미소를 지었는데요. 이승기는 당초 별도 인사 없이 조용히 입대하고자 했지만 현장을 찾은 팬들과 취재진 약 300여 명을 위해 일부러 인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현역으로 입대한 이승기는 5주간의 기초군사 훈련 후총 1년 9개월간 군복무에 임하게 됩니다.